야, 이은날 또 새로운 에피소드 쇼와에서 부르는 소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있어선 안 될 무언가를 조심하라. 그것은 집안에서 당신을 보고 있다. 겨우 도착했네. 뭔 소리야? 오늘부터 할머니 집에서 머무르는 거였지. 어? 텅 빈 고치의 이은날 버전인가? 엄마는 출장이니까 별 수 없지만. 싫다. 할머니 집은 너무 오래됐는걸. 뭐야 저 사당 미니어처 뭐야? 생방 끝나면 목욕한다고요? 밤새 해야겠는걸? 오 깜짝이야. 이제 언니 늦었구나. 아, 네, 저 왔어요. 어서 들어오려무나. 실례하겠습니다. 실례 실례하세요. 뭐야 방금 뭐 지나갔어. 자 이쪽으로 오렴. 한동안 못 봤는데 그 사이에 훌쩍 커버렸구나. 할아버지 장례식 때 보고 처음이던가. 여기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 그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힘들 땐 금방 도와달라고 하고. 저 할아버지 아니야? 그림자? 없어졌어. 할머니 자꾸 문 닫아. 할머니는 뭘 알고 있나봐. 지금 뭐가 빼꼼 또 문을 열었어. 본가가 무슨 여관도 아니고 좀 더 자주 오가야 되는 거 아니냐. 헐 뭐야 나, 안돼 도망쳐. 엄마랑 애들 둘이 살긴 힘들 텐데 아예 여기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또 막 자꾸 뭐가 지나가. 너희 엄마한테도 얘기 좀 해봐라. 집이 가로로 되게 기네요. 누가 귀신인 거야? 손녀가 귀신인 거야? 어 뭐야 쟤는. 자 저녁 먹자꾸나. 어라 누구지? 할머니 시간차로 잔소리 중. 귀신 한번 보여주고 다음 날. 여보세요?
엄마? 왠지 집안에선 전파가 안 잡혀서 밖에서 전화했어. 얼른 돌아가고 싶어. 그치만 화장실이 이상하게 생겼는걸? 그런 거 써본 적이 없다고. 아, 좌변기라니. 아니야, 할머니 집 그거 아니라고. 어? 공사해서 바꿨다고? 그치만... 킹치만? 할머니의 목소리. 밥 먹어라! 알았다고요, 할머니. 네. 엄마 또 전화해. 아, 빨리빨리 해. 답답해. 지금 이 이 연출이 답답하다면 당신은 한국인. 좀 뭐야 자꾸 저거? 저 소리? 저게 쇼화에서 부르는 소린가? 뭐지? 저 소리? 할아버지. 지훈님 안녕하세요. 담배. 아이씨 담배 하나 주세요. 아니 짜증나 정말. 선혁은 가래를 했단다. 어서 들어오려무나. 헐. 아까 그 여자애 아니야? 첫날? 김창희님 안녕하세요. 집에서 나는 냄새 익숙해지질 않네. 헐. 밥은 이상한 애네. 뭐야, 제가 누군지도 안 물어본 거야 여태까지? 큐? 큐를 시전하는데? 어떻게든 앵글 안에 들어오겠다는 강한 의지. 아이고 답답해.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아계시잖아. 어? 그게 다야? 이게 다야? 할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어서오시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오우. 어? 설마 사카? 그건가?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겁나게 천천히 걸어가네. 할머니도 이상해. 자, 저녁 먹자꾸나.
따옴날. 원래 이은날이 다음날이어야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죠? 엄마, 할아버지 살아계시잖아. 어? 그게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엄마,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뒤에 뭐야? 할아버지 산책 가신다, 마실 가신다야. 난 엄마를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야. 밥 먹어라! 빨리 넘어가 제발. 할머니가 부르니까 가볼게. 전 또 뭐야? 전 또 살인마야 뭐야? 컬러 텔레비전. 응? 올인했는데 이번엔? 응? 사실은 저 잠자리가 빌런 아니야? 겁나게 쫓아댕기네. 오, 할머니 더 이상해졌어. 저녁은 카레를 했단다. 또? 또야? 어서 들어오려무나. 이제 무시하네. 쌩까버리네 아예. 내가 보이는 거지. 이상하네. 계속 이상하대. 야, 이 정도면 눈치채야지. 아니, 모르는 애가 계속 집에 있는데. 내가 보이는 거지. 이랬는데도? 헐. 내가 보이는 거지. 저 사진에도 있는데? 할아버지. 어서 오시게. 이랬는데 그냥 간다고? 내가 보이는 거지. 아, 무서워서 모른 척할 것 같다고요? 아니,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상한 애네? 그러잖아. 어, 무서워. 헐. 그러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얘는. 이상한 애네? 엑! 이상한 애네? 내가 보이는 거지. 짜증나. 아, 세탁기 좀 고쳐라. 아, 이건 좀 신박했다. 아, 이건 인정. 아, 아유, 무셔. 너무 무셔. 저녁 먹자꾸나. 와, 솥단지 한가득했어.
두둥탁. 안 먹어, 씨, 안 먹어! 안 먹어, 이! 가래, 안 먹어, 이! 더러워 죽겠네, 아주, 이. 엄마, 얼른 나 좀 데리러 와. 아, 더러워 죽겠어. 나 짜증나, 엄마! 어제 할아버지 얘기한 거 진짜라니까. 이상한 애도 있고. 나 빨리 돌아가고 싶어. 진짜 나 너무 짜증나. 나 그냥 카레만 주고 그냥 카레에다가 손 담그고 해. 막 그냥 이상한 항아리 들어가 있고 막 그냥 이상해. 이제 누구냐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는 애 말이야.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아 진짜 재수없게 생겼어. 초코송이 같지. 이상한 애랑 얘기는 안 해봤는데. 그런 애가 있을 리 없다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예, 밥 먹으래. 내 그래 먹밥 예. 내 그래 먹밥 예야. 미치겠다. 나 부르니까 가볼게. 없잖아. 없는 게 당연하지. 방범 연락소. 설마 할머니가, 쟤는 하숙생이고 할머니가 매일매일 카레를 먹여서 물려 죽은 거 아니야? 너무 물려서? 몸에 아이스크림 림크스 이아. 역시 또 반대로 보이는군요. 헐. 초코송이 아이스크림이라니. 편우. 다 반대로 바뀌었어. 아, 자존심 상하겠다. 야, 아, 개무시하네. 저녁밥 너 좋아하는 카레 했다. 빨리 돌아온다. 그러니까 귀신은 반대로 안 되잖아. 그 저번 그 식료품점 거기도 보면 반대로 써 있잖아요. 왜 계속 카레만 만드시는 거지? 엄마가 좋아하던 거였나? 샨티 샨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우와 야 요거는 잘했다. 우와 와 이거 분위기 있다. 이거 시계가 거꾸로 가. 팀버튼인 줄.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라니. 설마 사카? 설마 사카? 너 어렸을 때 이상한 게 보인다고 안 그랬더냐?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이 엄마한텐 안 보여서 믿어주질 못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할머니가 엄마랑 같이 가자라고 한 거는 지금 얘를 손녀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넌 취직한 뒤로 그대로 이 집을 나가버렸지.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응?
할머니 날 엄마랑 착각한 건가? 그치만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라니. 걸그룹이 되어버렸네. 헐. 괜찮냐? 괜찮아 얘? 걸그룹의 와타시노 신곡 와타시노 와타시노 코토 미에로 파이바. 자, 찬양 막자꾸나. 이제 실체가 밝혀지나? 따이온 날에? 날려니 엄마 빨리 나 데리러 와. 아직도? 돌아가고 싶은데 버스가 전혀 오지 않아. 부탁이야, 이제 더 투정 안 부릴게. 엄마? 어제 데리러 왔었다고? 집이 없어져 있었다니 무슨 소리야. 갇혀버렸구만. 계속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빨리 데리러 와줘. 어라,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걸 또 가고 싶어? 잠자리 봐. 잠자리도 멈춰 있어. 개꽁. 옛날이네. 식량 배급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치는 저기다. 일본 국민이요. 뭐야? 저 우물 아니야? 오늘은 배급을 받아왔단다. 얼른 밥 먹자. 엑소시스트. 어? 제가 밥 먹으러 갔어. 뭐라고 말한 거지? 아, 보이는 거지? 할머니가 웃고 있어? 엑스칼리버. 뭔가 이상한데? 와, 몸을 머리 들고 있어.
자, 기괴하다 기괴해. 오메 오메. 아, 아파 뒤집어 버리겠어. 아, 이거 머리카락 표현이 괜찮다. 뭐 이거 좋다 나. 오. 영감 살아 있었구려. 아. 영감. 보고 싶었다. 엄매. 저 소녀의 정체가 뭘까? 밝혀지나? 뭐야 이건 또? 어서 오렴. 어서 오렴. 이거 제대로 3D로 연출하면은 지리겠는데? 그죠? 2D 그냥 일방적인 이 횡스크롤 방식에서 이 정도 연출이었으면? 3D로 해서 좀 입체적으로 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퀄리티 확 높여가지고 하면? 사진들 막 사방에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벽 저벽 막 천장 바닥 할 거 없이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 거기에도 있었구나. 뭐가? 와. 저기. 할머니랑 다들 어디 갔어? 유아시대로 끌려갔어. 뭐라고? 동 헐... 메듀사야? 오, 3D다. 내가 봐 이제 잘 보입니다. 잘 봤습니다. 정체는 안 밝혀주는데? 정체를 왜 안 밝혀주지? 뭐 나오나? 방금 지릴 뻔했다고요? 나 지렸지. 싸네 사서 지렸네 지렸어. 이게 다야? 뭐야 정체가 뭔데?
뒤에 저거 뭐야? 폭격기 날아가는 거야? 여기가 그러면 대피소 같은 데인가? 집이 아니라? 집이 폭격을 맞은 거야? 어렵다. 어려워. 이은날 해석 없나 해석? 우와 이거 바뀌었어. 거꾸로 나르니 리소는 르부 서해와쇼 더부음처. 해석이 없는 것 같은데. 쇼와 시대 쇼와에서. 이거 언제 나왔길래? 아예 없네. 아무 문서도 없네. 라이안나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게임이 어려운 건가요? 일하다가 지금 봤네요. 아 라이안나님 어서오세요. 게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아닌데 이거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게임은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 있다. 쇼와에서 부르는 소리. 그 내용이 어려워.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그 여자애는, 초코송이 여자애는 도대체 정체가 뭔지 그거를 좀 보려고요. 2020년에 나온 거였네. 근데 이게 한글화 돼서 추가된 거네 이번에. 엄마의 출장으로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 하는 주인공의 시점. 첫째 날, 19년에서 20년,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에 도착한다. 도시에 살던 영향 때문인지 할머니 집이 싫다고 중얼거린다. 장례식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얼굴 한번 안 비추더니 힘들 때만 의지하는구나 등등의 말씀을 하시며 부엌으로 안내한다. 가는 길에 계속해서 뭔가가 쫓아온다.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부엌에 웬 정체 모를 여자아이가 앉아있다. 2000년대 둘째 날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이거는 이제 다 본 거잖아. 본 거잖아. 여기 있다. 집안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갑자기 엄마랑 같이 가자고 하신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엄마는 주인공의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본인을 칭하는 걸로 추정이 된대. 아 그러네. 그걸 그치. 주인공을 주인공의 엄마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날에는 이미 문 닫은 슈퍼마켓이, 둘째 날에는 평범히 장사를 하다가, 셋째 날에 컬러 텔레비전을 팔고 있고, 넷째 날에는 흑백 텔레비전을 팔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식량 배급소로 바뀐 걸 보면 시간을 역행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건 알겠고. 할머니 집 앞이 방공호로 변해 있으며 시뻘건 하늘 위에는 폭격기가 떠있다. 맞네. 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 그래. 여기서부터 해석인가 보다.
레이와 시대에서 쇼와 시대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압권이다. 최후의 마지막 날은 쇼와 시대의 무능하고 정신나간 모습을 보여준 옛 정부가 벌인 전쟁에 의한 일본에서의 참상, 공포를 나타낸 것이다. 돌로 변한 듯한 수많은 손들과 사람 모양의 동상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 작품에서 나오는 여고생 귀신은 복고풍 교복으로 보아 할머니의 귀신이 아니라 그냥 쇼와 시대로 끌고 가는 쇼와 시대의 참상에 휘말린 원귀로 추측이 된다. 저녁으로 카레만 만드는 이유도 현대 일본에서는 카레가 생각나는 메뉴가 없으면 만들어 먹는 너무나 흔한 일상식인 반면 예전엔 어쩌다 한번 먹는 특식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저승의 것을 먹으면 저승으로 끌려간다는 속설이 있었다. 실제로 이 속설을 기반으로 한 괴담도 많은데 주인공이 이미 유령인 할머니가 만들어준 카레를 먹었으니 둘째 날부터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상황인 거야? 문장의 좌우가 바뀌는 것도 점점 과거로 돌아감에 따라 글을 읽는 방법 또한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현대의 동북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경우 글을 세로로 쓰거나 가로로 써야 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다. 뭐 일본은 원래 그렇잖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경우는 전혀 없다. 아, 세로로 쓰기도 하지만, 아, 그렇지. 글은, 그렇지. 아, 만화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지. 글 자체는, 그렇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엔딩을 보고 2회차를 플레이하면 1회차에 나오던 경고문 대신 여고생 귀신의 얼굴과 나는 너를 보고 있어라는 글자가 채워지며 게임이 시작된다. 잔상에 남아있는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게임이 진행되다가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 그렇군요. 뭐 2회차에 뭐가 있긴 있나 본데? 한번 볼까? 살짝 보고 마무리할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 내가 보이지가 아니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래서 뭐가 달라? 그래서 이것도 지상파였다가 저것도 바뀌는 거구나. 연출은 진짜 이 2D 횡스크롤 내에서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그 방식 안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연출을 그렇지. 현대시대인 TV로 아예 보여주는구나. 지금은 현대시대에는 지금 폐업한 상태야 이 슈퍼가. 아, 달리기 있었으면 좋겠다. 지상파의 LED TV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TV 프레임만 씌워져 있고 뭐 노이즈만 점점 낀다 그게 다 아니야? 어? 노이즈 이미 귀신의 집에 들어온 상황인 거야.
그렇군. 이런 느낌. 둘째 날 TV 화면까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굳이 끝까지는 안 하고 싶네요. 오. 마치 이 아이의 이 일상을 비디오로 남겨놓고 다시 보는 느낌? 저주받은 비디오를 보는 느낌? 그냥 다 볼까? 어떻게 바뀌나 연출이? 일단 기본 연출은 똑같은데 근데 노이즈를 이렇게까지 줘버리면은 볼 수가 없잖아. 2회차니까 대충 봐도 된다 이거야? 첫째 날부터 노이즈가 이래버리면은 원래 첫째 날은 세탁기가 정상이었어요. 아까 1회차 때도 비디오로 바뀌었어. CRT TV로 바뀌었고 애초에 할머니 잠깐만 그럼 할머니 집이 할머니가 근데 원래는 그럼 살아 현실에서는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보라고 했고 왔고 근데 얘는 지금 잘못 온 상황 아니야? 할머니가 원래 귀신이었던 게 아니라? 진짜 할머니는 있고 귀신 할머니, 그러니까 귀신이 할머니 흉내를 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화장실이 너무 꾸져갖고 못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화하면서 엄마가 아, 저번에 공사해서 바꿨는데 그냥 그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잘못 찾아간 거야. 귀신의 집으로 그 방공호.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는 얘들 폭격을 당했던 지역이고 저 방공호에 그때 죽었던 그 여자아이가 그 교복을 입고 있는 그 여자애인데 걔가 지금 주인공을 홀려서 할머니인 척도 이렇게 하면서 카레를 먹이면서 그치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저 나무위키 해석보다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뭐야 얘. 귀신이 보고 있어. 여기 자체가 방공호인 거지 지금. 옛날 그 폐허. 여기를 지금 할머니 집이라 생각하고 계속 얘는 들어오는 거고. 뭘 좀 보여 그래도 이미지는 좀 보일 수 있게 해줘라 야 어렴풋이 보이긴 하네요 하여튼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얘가 도착한 데는 할머니 집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미 첫째 날부터 홀려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점점 오 갑자기 백스텝을 아, 아니구나. 문을 연 거구나. 엑소! 으르렁대. 그니까 엄마랑 지금 통화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잠깐만. 셋째 날 통화를 잠깐 다시 봐야겠어. 집에 가니까 얘가 없었다 그랬나? 집이 없다 그랬나?
엄마가 데리러 왔었다고 했잖아요. 셋째 날인가 넷째 날 통화 때 왔었는데 없어갖고 갔잖아. 근데 그게 집이 없다고? 그것도 이상한데? 엄마가 자기 엄마 친정으로 왔는데 집이 없다? 그것도 이상한데? 그럼 좀 뭔가 꼬였는데? 옛날은 이해하려면 왜? 이해 좀 하면 안 돼? 이제 그리고 여기 봐, 공중전화로 바뀌었잖아. 아까는 폴더폰이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잠식당해서 인지를 못하나 봐, 자기가 폰이 있었다는 걸. 비디오 시대가 꽤 기네요. 컬러 텔레비전이 이때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던 때여서 아 배고프다. 깔끔하게 오늘은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뭔가 게임을 하면 상황 봐서 게임 방송을 또 그때 그러면 한번 켜볼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게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립이 생각이 안 난다.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예? 왜 일본은 일본은 왜 그럴까? 그게 딱 정해져 있어 보면. 예? 엑? 특유의 그. 옛날에 문 여는 TV 있었는데 양쪽 문으로 여는 TV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그거. 여기서 나이 나오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 하면은 그 TV 박스 뒤에 막 숨고 그랬는데 무섭다고. 슬슬 지겹다. 아니 아까 그래도 처음에 공중파에서 비디오로 바뀌는 거는 좋았는데 계속 비디오야. 뭐 특별한 게 없어. 노이즈 끼는 거 말고는 뭐가 없어. 카레맨.
설마 이번에도 비디오는 아니겠지? 오, 그래, 흑백 TV. 흑백 TV로 바뀌었어. 전설의 고향. 고향시에 살아요? 밥 먹으래. 어떡할까? 마지막까지 볼까 말까? 이 다음 날이 마지막 이은날이죠. 의미가 있나 싶다. 끝까지 보는 게 일말의 희망. 뭔가 다른. 오, 지금 눈이 계속 비치는 거 보여요? 자세히 보면 눈이 비쳐요. 그 여자 귀신이 TV를 보고 있어. 근데 스캔 라인이 세로로 돼 있네. 원래 가로로 돼 있지 않나? 세로형도 있었나? 엄마. 엄마 아픔 나와요. 아, 나 개인적으로 진짜 한번 개발자가 어디랑 좀 계약 맺고 제대로 그 3D로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 아까 그 텅 빈 고친가? 텅빈 두인가? 그런 스타일로. 우리 이은날은 흑백 모드로도 즐길 수 있답니다. 젠장. 그게 다라면 정말. 보이지도 않아. 할머니 거기 있어요? 이은날만 보면 똥이 마렵다. 그건 무슨 반응이야 또? 신박할 때 참 신박해. 자, 이은날 가보자.
응? 깜짝이야. 어, 뭐야? 오, 우성 영화인데. 올. 집이 없어져 있었다. 그럼 집 자체가 침식이 돼버린 거야? 할머니 집 자체가 아예 그냥 저승으로 통째로 이동된 거야? 아니 근데 이 상황이면은 엄마도 아니 어제 데리러 갔는데 할머니 집이 없어져 있었더라 없어졌더라 이런 상황이잖아. 아니 딸한테 전화가서 야 너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할머니 집에 가봤는데 할머니도 없고 할머니 집도 없고 너도 없고 지금 뭐야 무슨 상황이야 엄마가 더 지금 막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어제 데리러 갔는데 집이 없더라 이 뭐야. 이미 어제 엄마가 왔다가 집이 없는 걸 확인한 직후에 정신없이 지금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아니면 애초에 전화 자체도 엄마가 아닐 수도? 그 악귀랑 통화한 걸 수도? 악귀가 엄마인 척 하면서? 그죠? 진짜 엄마였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리가 없잖아. 정말 그게 최선의 해석인 것 같아요. 애초에 다 그냥 얘는 여기에 온 후부터 이미 그냥 고립돼 버린 거야. 엄마랑 통화한 적도 없는 거야. 아예 오로지 첫째 날 둘째 날은 했을 수도. 그죠? 설마 이렇게 스킨만 다르고 끝까지 그냥 똑같은 거면은 진짜 2회차를 굳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얘는 알 수가 없어. 어떤 때는 2회차 때 좀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아예 그냥 약반 코믹 버전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냥 똑같이 스킨만 입혀서 이렇게 그냥 다르게 연출 자체는 다 똑같은데 스킨만 다른 이런 버전도 있었거든요 저번에도. 이번 것도 왠지 지금 그냥 그거 같아.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이미 다 왔으니까 일단 끝까지는 가보겠지만 왠지 그냥 이게 다일 것 같아. 프란체스카 재밌었는데. 아 홀리 바이블 잊을 수가 없지. 이웃날은 다 좋은데 이 화면 흔들 때 양옆에 여백 보이는 거
화면을 흔들 거면 양 옆에도 좀 이미지를 좀 더 크게 키 더 만들어서 흔들어도 여백 안 보이게 해줘야지.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 끝. 이 게임은 진짜 뭔가 그런 게 있어. 이런 방식, 뭔가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정말 이 방식에서는 최선의 연출이다 라고 할만하면서 근데 뭔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뇌절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요새 이렇게 짧은 게임 위주로 많이 했으니까 다음 또 게임 방송 다음에 할 때는 대작 스멜라는 좀 긴 거 좀 해봐야 되나? 데드 스페이스를 할까? 이렇게 무서운 건 아니긴 하지만 SF 호러? 약간 그런 느낌? 다 왔다. 그림자 복도는 안 좋아해요. 그림자 복도는 하다가 런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여기교는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 나올걸요? 올해 나오는 거 아까 우리 방금 했던 그 데모 그거는 올해 나오기 12월 달에 나온다 했으니까. 에? 아, 진짜 이게 다라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제가 그 게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다시 보기 그 편집본이라 하기도 애매한 하여튼 좀 더 나은 화질의 그 버전으로 올리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통으로 올려요. 5시간이든 뭐 그냥 그날 방송한 만큼은 다 올려요. 어떤 게 나아요? 1시간씩 끊는 게 나아요? 그냥 통으로 올리는 게 나아요? 통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죠? 통이 낫죠. 대충 스킵해가면서 대충 그냥 볼 것만 딱 보게. 오케이. 나눠져 있으면 또 어서 오렴. 맞구나. 와 이거 하나 달라. 오! 다른 거 나왔어! 우와! 삼바! 야 이렇게 가족이 되었다. 귀신 가족이 되었다. 어서 오렴 하면서 그래도 보람이 있네요.
뭐가 하나 달라졌네요, 그래도. 와. 어서 오렴 하면서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단란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카레 지옥으로. 아, 진짜.